클로즈에 들어가기 전에 이트레이트에 대해서 마지막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스트럭트 라이브러리라는 스트럭트를 만들어 두고 있고 그 중에 필더 중에 하나가 라이브러리 타입이라고 하는 이남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디버그와 클론을 딜라이브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으려나요?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우리 이전에 이제 트레이트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트 디버그와 클론이라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겠다는 겁니다. This data type 임플멘트 디버그 앤 클론. 그러니까 so 어떻게 되는 거예요? Give me pre method defined in those traits. 그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공짜로 쓸수 있는 메소드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이 데이터 타입에게. 이해되시죠? 이제 트레이트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 디버그가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소드를 쓸수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니까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네. 다른 데서 어디 출력하는 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보죠. 아, 투스트링. 투스트링을 하는구나. 자, 어쨌거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가 있고 라이브러리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임팔. 얘는 뭐예요? 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전용의 메소드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소드 하나 있고 그리고 associated function이 하나 있죠. 얘는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그죠?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아규먼트가 셀프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메소드라고 표현합니다. 늘 통칭해서 둘다 메소드예요. 둘다 메소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는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표현해요. 주로 new 다른 언어에서 이걸 construct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struct. construct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library new에서 새로운 library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self는 뭐예요? 이 self는 이 library가 implement하고 있는 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타입. 얘 자체가 하나의 타입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struct나 이남 정의는 타입입니다. 얘도 타입이에요. 그죠? 인스턴스가 아니라 not 인스턴스예요. not 인스턴스. but 타입이에요. 얘도 인스턴스가 아니라 not 인스턴스. 인스턴스와 타입의 차이점 뭐예요? 간단하게 1. 얘는 인스턴스예요. 근데 i32 얘는 타입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서 add book 해서 book을 만들어진 셀프에다가 books에다가 push해서 이 북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to string, string으로 바꿔서 넣어라 그랬잖아요. 왜냐니까 얘가 books 벡터가 string의 벡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reference, book을 reference 이거 뭐예요? refstr로 받더라도 얘를 string으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to string이라고 하는 걸 그죠? 뭐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죠. 아이템 이번에 보니까 iterate 해서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습니다. for 라이브러리. 만약에 이 iterate라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for 문장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뭐라고 뜨는지 에러 메시지 볼까요? library is not an iterator라고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얘 있잖아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타입,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a type 있으면은 a type should implement iterate trait. iterate라고 하는 trait를 implement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for itself to be iterated. 이전에 우리가 100을 있었잖아요. 100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여기다 이터를 붙였잖아요. 이터나 뭐 into 이터나 이터나 이터 뮤트나 이런 거 썼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백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터레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임플멘트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중간 단계를 만들어내는 동사들, 그죠? 중간 단계를 만들어내는 동사들을 써서 뭔가를 지난 에피소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정의한 이 새로운 데이터 타입, 얘는 아직까지 러스트가 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얘도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얘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얘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이트레이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트레이트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부터 이 라이브러리도 이전의 벡터처럼 이터나 인투 이터나 이터 뮤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도 그냥 딜라이브 해가지고 이트레이터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임플리멘트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뜨죠. 이트레이터가 스코프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디버그와 클론과 달리 이트레이터는 공짜로 주는 메소드도 물론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각각의 타입이 반드시 임플멘트 해야 될 메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ext라는 메소드이고 그리고 하나는 타입이에요. 타입 데클라레이션이에요. 이것을 associated type이라고 표현합니다. 타입. 요걸 지정해 주고 그죠? 그리고 next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임플멘트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next라는 펑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중간 단계로 뭘 만들어 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next라고 하는 펑션을 붙여서 동사죠. 동사를 붙여서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 이게 없다, 이게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my library new에서 my library에다가 예를 들어서 iter 이런 동사를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l가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no method name iter found for struct library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상기를 하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트레이트가 무엇인지 이트레이션,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컬렉션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고 임플멘트 한다는 게 무엇이고 메소드라는 게 무엇이고 스트럭트가 무엇이고 이남이 무엇이고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의 스트링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왜 지정하느냐니까 나중에 옵션에서 지금 스트링을 리턴 하잖아요. 이거는 self에서 아이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똑같죠?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죠? 요걸 적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적어주느냐? 그냥 스트링이라고 적으면 될 텐데 왜 이걸 적어주느냐? 그것도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해서 매치해서 셀프 북스 팝하고 팝팝 옵션을 리턴하죠. 옵션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돼 있어요. 자, 나머지 add 한 다음에 이제 포 문장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포 문장은 내부적으로 얘를 my library를 뭘로 만들어 주느냐니까 iterator 중간 단계로 만들어져요. iter 타입 요런 타입 기억나시죠? 5분 전에 봤던 요런 타입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죠? 얘가 되거나 혹은 into it가 되거나 혹은 iter mute 요런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죠? 요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뭔가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요런 단계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next로 호출하는 거예요. next 각각의 element next로 호출하게 되면 next가 뭘 하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썸이나 너언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썸입니다. 썸 아이템 중에서 썸 안에는 알맹이만 쏙 빼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포 가능이 그래요. 간단하죠? 먼저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my library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죠? 자, 이 명사를 중간 단계로 바꿔줍니다. 중간 단계. 단계 바꿔주는데 기본적으로 인터 인투를 만들어줘요. 인터 인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얘는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데이터를 소비하니까 다시 쓸수 없습니다. 소비하는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물론 다르게도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기본 단계는 디폴트가 인터 인투예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some next를 호출하죠. next를 호출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sum이 나올 것이고 sum 아이템이 나올 것이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none이 나오겠죠. none이 나오는데 이 sum에서 알맹이 아이템만 딱 꺼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for 가능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코드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디스코드에. 그죠?